경은 부처님 말씀이고 경의 소라는 것은 경을 풀이한 소라는 건 소통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걸 풀어서 알게 해준다 이런 뜻으로 이제 소를 만드는 게 이거는 이제 그 공부를 잘하는 이제 고승이나 이런 분들이 소를 씁니다. 근데 소를 써놓고 거기에 또 소가 어려워서 또 이해 못하는 분을 위해서 초를 그때다 붙여요. 소에 대한 해설이 초입니다. 그래서 소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화엄경의 소초는 대방광불 화엄경 수소연이초를 줄여가지고 화엄경 소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봉원사에 소장되어 있는 중국의 청량국사 스님이 저술 화엄경 수소연이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경은 뭐고 수소연이초는 뭐냐 결국은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해놓은 것이 소와 초다. 근데 그 소를 먼저 쓰시고 청량국사 스님이 그 다음에 소에 대해서 또 일종의 풀어 쓴 요즘 말로 하면 소에 대한 강의록입니다. 초는 그 뭐 말하자면 무슨 인용문 같은 거를 정리해서 글 넣었던가 그렇게 보충해 놓은 그런 건데 그것이 이제 화엄경의 해설서 중에 양대저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청량국사 스님은 선과 교를 다 통한 분이지만 그래도 좀 교학적인 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복잡하고 해서 그동안 번역이 안 되다가 요즘에는 워낙 제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컴퓨터라든가 또는 팔만대장경도 전산 입력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고 해서 그래도 그거 번역하는데 34권 번역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작년부터 봉은사에 자주 와서 주심하고 이야기해서 이제 이번 화엄경 강의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을 사서 보시는데 이 책은 좀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공부하다가 아 그게 뭘까 이러면 이제 이 속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답이 다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앞에 첫째 질문 저기 보면 이제 십주 십행 십회형 십지는 천상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는데 그러면 십신법문은 어디서 했냐 쉽게 말하면 그거거든요. 부처님이 정멸도량에서 1회 법회를 하죠. 두 번째는 보광명에서 두 번째 법회를 하죠. 네. 여기서 여섯 품. 네? 여기서 여섯 품. 여기서 여섯 품. 여기서 네 품. 여기서 세 품. 여기서 한 품. 이렇게 설합니다. 그죠? 그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토를 해서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약창계 하다가 6664 급여 3, 1, 11일 역부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품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정멸도량 6품, 보광명전 6품, 그 다음에 수미산정 6품, 야마천국, 도솔천국, 사화자재 천국 이렇게 하는데 정멸도량은 전체 서품이고 서분이고 보광명전은 이제 십신법문을 한다. 근데 왜 십신이라는 건 표를 안 하냐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다.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이고 저 보살님이 성함이 어떻게 예?
왜 그래 부끄러워해요? 당당해야지. 네. 공부를 안 하시면 모르는 이야기예요. 관심 있게 안 보면 절대 의문조차 없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요 세 가지를 화엄경에서 삼현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십성이라고 합니다. 십지수행에 들어가는 분은 그냥 성인이다 이거야. 삼현수행을 하는 분은 현자다. 예? 그럼 그에 들어가기 전에 십시는 뭐냐? 현수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 부처님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분들. 근데 교리적으로 화엄께서 워낙 열 가지를 주장하니까 믿음과 십주와 십행, 십행, 십지 요거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도 십일을 갖다 붙이긴 했는데 십시는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제 뭐 청량국사나 아까 이야기한 참 하다가 말았는데 청량국사 스님의 화엄경 수소연이초가 아주 또 뛰어난 저술이고 또 하나는 중국의 그 뭡니까 당나라 후기에 우리 청량국사보다 조금 더 늦게 앞에 태어나셨나 통현장자 이통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신화엄경 함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것은 좀 선적으로 화엄경을 해설했고 우리 수소연이초는 교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양대저술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화엄경 그 신화엄경 함론은 완전 번역은 아니고 완전 번역은 한글 화엄 황글 대장경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전문 번역가들이 했고 또 국내에 소개되기는 이제 타느 스님이 한 돌아가신 지가 제법 됐죠. 벌써 한 20여 년 전에 당신이 현토를 해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소개가 됐었는데 우리 수소연이초 저거는 한글대장경에도 번역이 안 됐어요. 신수대장경 속에 들어가 있긴 하는데 경하고 소하고 초가 따로 돕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엮어서 만든 것은 명나라 시대에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팔만대장경 그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소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 판전에 있는 것은 조선조 말에 임진왜란 이후에 중국에서 상선이 넘어와가지고 거기에 실려있던 그 중국에서 넘어온 그 책 그게 완본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판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판본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병, 십지 요 50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지 끝나고 나면 부처님하고 깨달음이 같은 등각 그러다가 모각의, 묘각의 경지 요거는 부처님의 경지잖아요. 이렇게 갖게 된다. 그래서 요걸 다 합쳐서 52위 이러잖아요. 52위 이러는데 중심이 뭐냐? 요 네 가지입니다. 요 42, 그죠? 요거 42에다가 십신을 붙여가 50이라고 하는데 뒤에 이 등각 묘각을 한 위로 봐가지고 52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경전 속에서 십주는 초발심주, 무슨주, 무슨주 해가 쭉 이름이 설명이 되죠. 십지도 보면은 환희지, 이구지, 뭐 발광지, 염해지 이래가지고 구체적인 이름이 다 나오는데 십신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보광명전에서 설하는 열의 명오품부터 현수법까지 요 여섯 품에 십신법문이 들어있다. 이렇게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일종의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제 보살님이 좀 궁금을 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예. 네. 이래 이제 질문을 잘 해주시면 다른 사람들은 덤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문을 보니까 여러분 좀 속이 후련하십니까? 세계 성취 품에 세계 성취하는 것도 열 가지다 이거예요. 근데 제일 첫째가 아까 생겨진 모습 기구인연으로부터 시작해서 예, 의지하는 거, 그 다음에 세계의 형상, 또 체성, 장엄.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하는 거는 방편청정입니다. 예, 이 세상을 어떤 방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청정하게 장엄하느냐. 예. 자, 그러면 또 115쪽에 봅시다. 셋째 줄이죠. 이른바 모든 보살이 온갖 선지식을 친근하여 선근이 같은 연고며 넓고 큰 공덕 구름을 증장하여 법계에 두루한 연고며 넓고 크게 훌륭한 지혜를 깨끗이 닦은 연고며 온갖 보살의 경계를 관찰하여 편안히 머무는 연고며 모든 바람일달을 닦아서 모두 원만한 연고며 모든 보살의 여러 지위를 관찰하여 들어가 머무는 연고며 온갖 깨끗한 서원 바다를 내는 연고며 온갖 벗어날 중요한 행을 닦아 익히는 연고며 온갖 장엄 바다에 들어간 연고며 청정한 방편의 힘을 성취하는 연고니 이와 같은 세계에 뒤끌 수가 있느니라. 이 세상이 청정하게 장엄되는데 어떤 방편이 있느냐. 그래서 그 밑에 보현보살을 개송해 보면 온갖 곳 세계의 모든 장엄은 많은 방편 원력으로 생긴 것이요 온갖 곳 세계에 비치는 광명 청정한 음력으로 일어나느니라. 쉽게 말하면 나쁜 사람이 모여 사는 세상에는 온갖 죄악이 많고 좋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공덕과 아주 청정한 장엄이 많이 펼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부처님이 모두가 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듯이 지배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은 진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 가려고 하다가도 좋아지고 응?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우리 세상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잘못하면 서로가 니 탓 내 탓만 하고 잘못된 사람 처벌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다 봐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수사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자천시키고 잘못된 사람은 자기 편이라고 봐주고 이상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세월호 오늘 5주기인가요? 오늘입니다. 세월호가 빠진 게 오늘 4월 16일이죠.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그만해라 이제 뭐 그렇게 뭐 우려 먹고 뭐 찜쪄 먹고 한다고 뭐라고 말하다가 또 걸린 사람도 있는데 그 왜 그렇게 말이 나오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세월호 참사를 하게 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안 했잖아요. 그저 파자마 바람으로 살려고 나온 그 선장 한 사람만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곱씹는 거예요, 계속. 또 어떤 사건에 그 뭐야 제가 정치적 발언은 되도록 안 하려 하는데 검사가 여자를 가지고 놀았는데 그거를 자기 편이라고 다 감춰주고 오히려 수사한 사람을 자천시키고 이래가 지금 재조사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 잘못한 사람 처벌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 편은 다 봐주고 싶은 그것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월호가 사실은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처님의 그게 원력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막 특권의식 가지고 돈 있고 이런 사람이 다 지배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그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자연법으로 또는 실정법으로 처벌을 못 받으면 부처님의 인연법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금생에 못 받으면 내생에 받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진리를 공부해야 아 그렇겠구나 세상이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아 돈이 다가 아니구나 이거를 아는 것도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부처님이 또 출연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올바로 살려면 선지식을 찾아다니고 선지식을 친근하고 부처님
경전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라. 그게 116쪽에 그때 보였 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낱낱 세계의 세계의 뒷글수처럼 부처님의 출현하시는 차별이 있느니라. 이른바 작은 몸도 나타내고 큰 몸도 나타내고 단명함도 나타내고 장수함도 나타내고, 혹은 한 부처님 세계만 음정하기도 하고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를 음정하기도 하고, 일승의 법륜만을 보이기도 하고 헤아릴 수 없는 승의 법륜을 보이기도 하며, 적은 중생을 조복하기도 하고 끝없는 중생을 조복하기도 하나니, 이런 따위여 세계가 뒤끌 수가 있느니라. 부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그죠? 작은 몸으로 나타내는 부처님도 있고 큰 몸을 나타내는 부처님도 있고, 여러분 큰몸 나타내는 부처님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큰몸 나타내는 부처님 여러분 다녀봐서 봤잖아. 미륵 부처님이잖아. 그죠? 예. 이 생각이 자유로워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 뭐라 하면 어우 어떤 질문을 할까 이런 자꾸 겁먹으면 안 돼. 재밌게 생각해야 돼. 미륵 부처님에 비해서 석가 부처님은 아주 작습니다. 석가 부처님은 우리 사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륵 부처님은 뭐냐? 크기가 벌써 뭐 한 3m 돼 버려. 큰 부처님 모시고 기도해야 큰 원력 성취한다고 조계사 부처님 크게 모셨잖아. 그죠? 예. 근데 그 차별이 있어요. 큰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 같은데, 조그마한 부처님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 사람의 이제 생각인데, 그래서 어떨 때는 작은 몸도 나타내고, 어떨 때는 큰 몸도 나타내고, 법화경 같은 데 보면, 묘원보살이라는 분은 아주 다른 나라, 다른 타방세계의 불보살인데, 그 국토에는 기본이 그냥 3m, 4m 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묘원보살이 너 사바세계 가면 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가지고 네가 우쭐거리는 생각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도 그분은 부처님이다. 너는 보살이고. 이렇게 주의를 당부하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거기는 뭐냐? 다 큰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석가 부처님은 중생들과 같은 몸을 나타내서 동사섭하기 위해서 오히려 중생들과 같은 모습의 부처님을 나타냈지만, 미륵 부처님 같은 분은 뭡니까? 우리가 뭐라 합니까? 용화세계에 가면 3번 미륵 부처님이 법회를 연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말 안 듣고 나쁜 짓 하다가 중생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업 많고 고집 센 사람들을 마지막에 미륵 부처님이 3번 법회를 통해서 다 구제할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게 미륵 하생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법으로 안 되면 미륵 부처님이 나중에 제도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큰 몸도 나타내고, 어떤 부처님은 단명함도 나타내고, 어떤 부처님은 장수함도 나타내고. 예. 그래서 그 우리가 대승경전이나 소승경전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다보열의 부처님은 그죠? 우리가 이제 불구사 가면 다보탑, 석가탑이 있잖아요. 다보열에는 설립 하시다가 당신 뜻대로 안 되니까 일찍 열반에 들어버렸어. 예. 그러면서 다음 세상에 법화경을 제대로 설하는 데가 있으면 내가 항상 나타나서 찬탄하고 증명을 해주겠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그 다보 부처님은 교화를 잘 못한 거야. 석가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본래는 대승을 말해주고 일불승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근기가 약하니까 삼성으로 말해준다는 거예요. 화엄경과 법화경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게 뭐 아함경으로부터 다시 해서 중생들을 성숙시켜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된 당신 설법을 했다. 이게 석가의 방편입니다. 그럼 다보는 그걸 못한 거야. 다보 부처님은 포교 실패 사례고, 석가 부처님은 이제 성공 사례 일종의. 이 부처님도 교화가 성공하고 실패한 게 있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명함도 나타내고 장수함도 나타내고, 혹은 한 부처님 세계만 장엄하기도 하고, 또는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기도 하고, 일승의 법륜만을 보이기도 하고,
헤아릴 수 없는 승의 법문을 보인다. 이거는 뭐냐 하면 1승 법문을 잘못 알아들으면 자꾸 뭐 5승, 100승까지도 이야기해서 중생들을 성숙시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스님, 여기 화엄 일승 법계도 그러는데 그 일승이죠. 네. 그 일승의 뜻좀 자세하게 1승은 곧 대승입니다. 1승은 곧 대승이라고. 일승이 대승이 뭡니까? 소승, 대승 이러잖아요. 소승은 뭐냐? 내만 성불하겠다는 겁니다. 대승은 뭐냐? 함께 성불하자. 자타일치 성불도. 그죠? 예. 그건 뭐냐? 우리가 세간적으로 말하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 소승이고, 아니야. 이 세상은 내 혼자 잘 살면 안 돼. 같이 잘 살아야 돼.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 경주 최부자 이야기 있잖아요. 경주 최부자는 자기가 사는 사방 십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게 자기 신조예요. 예? 그래가지고 최부자가 그렇게 이제 하고 살았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최부자가 도둑질을 안 당했답니다. 최부자는. 왜냐? 사방 십리에 늘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자기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둑놈들이 최부자 집을 훔치려고 할 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 현명한 사람이죠. 평소에는 뭐 어쩔 수 없고 뭐 하지만은, 난리가 나면 서로 도둑질, 뭐, 사재기 이런 게 횡행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안전 방패를 만든 사람이 경주 최부자라는 겁니다. 사방 십리에 내한테 소작농을 하면서 그래 하다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부려먹어도 항상 도와주고 좀 잘하면 더 주고 이렇게 늘 관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혼자 잘 살아서는 안 된다. 유사시에는 제일 먼저 남을 모른 체한 사람은 강도한테 목표 1호가 되죠. 그래서 깨달음을 먼저 성취하고 그 다음에 자비보시로 베푸는 것을 대승이라고 합니다. 117쪽에 겁주부동이라. 이 세월과 머무름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 불자들이여, 세계에는 세계의 티끌수 겁이 머무름이 있느니라. 이른바 아승지겁 동안 머물기도 하고, 한량없는 겁 동안 머물기도 하고, 끝없는 겁 동안 머물기도 하고, 짝할리 없는 겁 동안 머물기도 하고, 세일 수 없는 겁 동안 머물기도 하고, 일컬을 수 없는 겁 동안 머물기도 하고, 생각할 수 없는 겁 동안 머물기도 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겁 동안 머물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겁 동안 머물기도 하고, 이렇게 세 개의 티끌 수가 있느니라. 이게 이제 뭡니까? 법이 통하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겁이라는 건 시간적 개념이죠. 예.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고, 내가 지배할 수가 없죠. 독재를 하려고 해도, 민주주의가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해줄 것 같지만, 민주주의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많죠. 독재 시대가 오히려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는 독재도 아니고, 민주도 아니고, 예. 그렇긴 한데, 우리 뭐 쉽게 말하면, 박 대통령은 18년 통치를 했지만, 사람들이 박 대통령 욕하는 사람보다는 박 대통령 칭찬하는 사람이 더 많죠. 예. 예. 그런 겁니다. 민주사회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게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 없다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사회든 독재사회든 간에 잘못한 사람은 벌 주고, 잘한 사람은 칭찬해주고 사는 사회가 돼야 그 뒤에도 사람의 삶이 좋아질 수 있는데, 내 편이라고 무조건 다 봐주면 이 세상이 완전 막 뭐라고 할까? 엉터리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아승지겁 동안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싶겠죠. 예? 우리가 천하태평 법륜전 하잖아요. 우리가 스님들이
남북통일 속성치 천하태평 병문전전을 이야기하는데 전쟁 없이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길게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우리 향에 날렸다는 겁니다. 겁주부동이라는 것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18쪽에 세월이 어떻게 바뀌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요까지 하면 세계 무차별도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이 있다. 그러면 세월이 바뀌는 차별은 뭐냐? 그 셋째 줄에 이런 바 어뢰 그러한 연고로 세계가 한량 없이 이루고 부서지는 겁으로 변천하며 더러운 중생이 머무는 연고로 세계가 더러운 겁을 이루어 변천하며 넓고 큰 복을 닦은 중생이 머무는 연고로 세계가 더럽고 깨끗한 겁을 이루어 변천하며 믿고 예하는 보살이 머무는 연고로 더러운 겁을 이루어 변천하며 한량 없는 중생이 버리심을 내는 연고로 세계가 순일하게 청정한 겁을 이루어 전천하며 모든 보살들이 제각기 여러 세계에 논의는 연고로 세계가 끝이 없이 장엄한 겁을 이루어 변천하며 시방에 있는 온갖 세계의 부설이 구슴처럼 모이는 연고로 세계가 한량 없이 큰 장엄 겁을 이루어 변천하며 부처님 세존이 열반에 드시는 연고로 세계가 장엄이 멸하는 겁을 이루어 변천하며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연고로 세계가 엄청나게 엄정한 겁을 이루어 변천하며 여래가 신통 변화하시는 연고로 세계가 두루 청정한 겁을 이루어 변천하나니 이런 것이 세계의 티끌 수가 있느니라. 여기에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더러운 생각, 욕심 많은 생각이 모여 사는 그곳은 더러운 욕심 많은 세상이 될 것이고 깨끗하게 서로 도와가면서 편안하게 함께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 그런 세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면 세계가 엄청나게 엄정한 것을 이루어 변천하기도 한다. 부처님은 어느 걸 원하겠습니까? 중생들이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들이 불국토를 장엄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부처님은 은근히 그렇게 유도를 하겠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 어디에도 항상 존재하십니다. 그죠? 지켜볼 뿐이지. 근데 이게 이제 불교 신앙은 뭐라고 합니까? 인연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세 제불 신앙입니다. 불교 중에도 법화경은 석가 일불 신앙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사상에 조금 가깝습니다.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 근데 이 화엄경은 삼세 제불 신앙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수많은 불보살이 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제 기독교에서는 유일신 사상으로 모든 걸 묶어버리기 때문에 거기 엄청난 모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 법화경 공부하실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법화경에는 석가모니가 한 부처님이 유일신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 본불과 적불이 있고 또 분신과 화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불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일신 사상의 그 어떤 잘못된 부분을 본불, 화불, 분신불 이런 걸로 이렇게 커버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법화경은 일불 신앙이면서도 유일신 사상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공부해 보면 아주 참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무차별의 세상도 있다. 그게 이제 120쪽에 둘째 줄입니다. 이른바 낱낱 세계 가운데 세계의 티끌수 세계가 차별이 없으며 낱낱 세계 가운데 부처님이 출현하여 지니신 위실력이 차별이 없으며 낱낱 세계 가운데 온갖 도량이 시방법계에 두루함이 차별이 없으며 낱낱 세계 가운데 온갖 열의 도량에 모인 대중이 차별이 없으며 낱낱 세계 가운데 온갖 부처님의 광명이 법계에 두루함이 차별이 없으며 낱낱 세계 가운데 온갖 부처님이 변화하신 명호가 차별이 없으며 낱낱 세계 가운데 부처님 음성이 세계에 가득하여 한량없는 겁 동안 머무름이 차별이 없으며 낱낱 세계 가운데 법술의 방편이 차별이 없으며 낱낱 세계 가운데 온갖 세계가
한 티끌에 두루 들어감이 차별이 없으며 낱낱 세계의 가운데 있는 티끌마다 온갖 삼세어 부처님 세존의 크고 넓은 경계가 그 가운데 나타남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 불자들이여, 세계의 차별이 없는 것을 간략하게 말하면 이러하거니와 만일 널리 말하자면 세계의 티끌 수가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차별이 없다고 했지만요, 우리가 중생의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인연법이 다 통하는 겁니다. 예. 여기도 지금 티끌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 세존이 그 속에 나타남이 있다 그랬죠. 이게 작은 것이 큰 것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큰 것이 작은 것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을 못 하잖아요. 예. 이 법의 세계에는 큰 것이 작은 데 들어가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눈이라는 게 그죠? 요 조그마한 요 눈이 이 세상을 모든 걸 다 담잖아요. 그죠? 싹 들어가잖아. 예. 어제 만약에 우리가 어디 성지순례 갔다 왔다. 인도 갔다 왔다. 어디 뭐 미얀마 갔다 왔다. 그럼 거기 부처님 모습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죠. 예. 그렇지만 현재는 여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은 것이 큰 데 들어가는 건 그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큰 것이 작은 것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오, 어떻게 코끼리가 냉장고 속에 들어갈 수 있어? 그죠? 코끼리가 냉장고 속에 어떻게 들어가? 냉장고를 크게 만들어서 코끼리 넣으면 되는 건데. 우리는 집에 있는 냉장고만 생각했지. 그렇죠? 깨진 독에 물을 어떻게 채워? 그죠? 아니, 그 연못에다가 깨진 독을 넣으면 채워지잖아. 그죠? 별 것도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기존 관념에 너무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자, 그 정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화장세계품. 여기 이제 123쪽에 차례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나옵니다. 화장세계는 뭐냐? 이 세상에 꽃이 점점 박힌, 화려한 장엄이 점점이 박힌 세계다. 그죠?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아주 그 시궁창 썩는 냄새 나는 데는 우리가 자주 안 가고 싶죠. 근데 우리가 오물을 버려서 썩은 것이 냄새 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좋은 꽃향기를 맡고 싶고 좋은 향냄새를 맡고 싶은데 그런 곳에 가면 그냥 아 기분 좋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그런 데서만 살 수는 없잖아. 어떤 뭐랄까 그렇게 하고 싶을 뿐이지. 화장세계품에서는 보세요. 여기 보면은 화장세계의 인과, 이거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 비로자나 부처님의 인행, 이런 도를 깨닫기 전에 어떤 수행을 했냐, 이게 인행이에요. 원인적인 수행. 최상풍년과 대연화가 있어. 이건 인행을 닦은 결과 아주 풍년세계 제일 꼭대기에서 큰 연꽃으로 화하여 났어. 이게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의 성불입니다. 성불한 안목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네 가지 윤희산, 아까 그랬죠? 네 가지 바퀴 세계가 있다. 사륜 세계, 공륜, 풍륜, 뭐 수륜, 금륜 그랬죠? 윤희산 속에 대지가 있고 거기에 대지 큰 땅 옆에 보면 항상 향수회가 있다. 그래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곱 칠자, 세금자, 매산자, 그 다음에 여덟 팔자, 향기 향자, 바다 해자, 칠금산 팔향해 그럽니다. 향수회가 여덟 개가 있어. 금산이 일곱 개가 있는데 일곱 개 금산을 둘러싼 주위에 있는 향수회가 여덟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칠금산 팔향해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미준수 세계와 많이 보망의 차별이라. 이게 뭐냐, 화장세계가 생겨있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잠깐 도표를 봤지만 뭐 돛담배가 쭉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있었죠. 그 중앙에
무변 황소회가 있어. 무변 황소회가. 끝없는 향수회가 있더라. 그리고 그 무변 향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열 개의 불찰 미진수 세계가 있는데 한 세계가 어떻게 되었냐. 20층 세계로 벌어진다. 20층 세계가 쫙 있어요. 거기 보면 각각 이름이 있어요. 최성광 변조 세계, 종종향 연화 묘장음 세계, 이를 비롯해서 쭉 나왔죠. 거기에 13번째가 우리가 사는 사바 세계입니다. 사바세계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 20층 세계가 고 무변 향수에만 있는 게 아니고 10개의 불찰 미진수에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생겨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중앙의 무변 향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방왕불 화엄경 9권에서는 그 오른쪽으로 끝없이 또 세계가 벌어져 있어요. 오른쪽으로 벌어진 세계에도 중심에 향수회가 있고 또 그 가로 또 10개의 향수회가 있어. 이런 게 거듭거듭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중중무진이다. 그래요. 거듭거듭 끝없이 펼쳐진다. 이 중중무진이라는 게 화엄에서 주로 쓰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인다라망 인다라만 경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화장세계의 모습을 지금 쭉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다 볼 수가 없어서 우리 교재 5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일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세계일화. 세계가 한 송이 꽃이다. 그게 꽃은 연꽃을 말하는데 연꽃은 곧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세계가 우리의 마음 위에 건설되어 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바세계 13층 고 표현해 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52쪽. 이 위로 부처님 세계의 티끌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사바이다. 금강 장엄으로 짬을 삼고 가지각색빛 풍륜을 유지하는 연꽃 그물을 의지하여 머물며 형상은 둥그러서 허공에 있는 하늘 궁전을 장함한 허공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열세 부처님 세계의 티끌수 세계가 두루 둘러 쌌으며 그 부처님은 곧 비로자나 열의 세존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화장세계 품의 이제 개성입니다. 53쪽. 광대한 구름 같은 대비가 모두에 두루하여 몸을 버리심이 한량 없어 미진수 세계에 평등하시니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한 힘으로 지금이 사바 세계에 어떤 번뇌도 없게 하시도다. 솜털 구름이 일어나서 시방에 가득 크고 넓은 관이 다음이 없어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 퍼지며 여려 감로 법문 연설하도다. 여기에 첫째 개송에 보면 사신이 무량이다. 몸을 버리셨다는 건 이제 생명을 던졌다 이 말입니다. 대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부처님이나 보살이 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 십불찰 미진수 세계와 그 숫자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등찰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아이고 목숨 버리면 어쩌노 하겠죠. 부처님 목숨은 불생불멸입니다. 금생만 다 했을 뿐이지 다음 생에 또 있죠. 우리는 다음 생이 없다는 것 때문에 겁이 나지만 부처님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중생을 제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에 대한 집착, 요것을 벗어버리면 대자유를 얻습니다. 대자유를. 그걸 갖다가 이제 자꾸 안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날 줄로 생각하는데, 예. 불국사의 그 김대성이가, 전생부모, 현생부모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자기를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아주 대갓집 자식으로 태어나게 해줘서 승승장구해가 신라 최고의 재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김대성이가. 그게 다 부처님 언덕이라 이래가지고 불국사를 창건하는데 자청해서 그 책임자를 맡아서 그래서 다보탑 석가탑을 만들었어요. 그 여러분 절에 가보면 뭐 그 절이 그 절이나 그 절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지 할 수 있지만 다 조금씩 달라요. 법주사 팔상전에 가보면은 법당이 2층으로 되어 있고 또 이쪽에 미륵 부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큰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2층에 법당을 짓기도 하고 그 금산산에도 가면 2층 법당이라 그죠? 예. 큰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근데 불국사 같은 데 보면은 다른 데는 법당 앞에 탑이 하나인데 거기는 두 개라. 이게 뭐냐? 과거 시대의 부처님, 현재 시대의 부처님, 다보 부처님하고 서가 부처님을 동시에 모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뭐냐? 전생 부모와 현생 부모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세계가 이렇게 생겨진 모습이다.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이 그냥 화장세계품에 꾸준히 나옵니다. 그죠? 꾸준히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제 9권에 가면 화장세계품이 그 뒤에도 나오고 이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경을 하시고 법당에 가서 읽을 때 나중에 혹시 올 가을에 입시기도 할 때 요 경을 가지고 판전에 들어가서 읽으면 판전에 모셔진 부처님 경전이나 여러분이 읽고 있는 부처님 경전이 같은 경이기 때문에 더 그죠 잘 되겠죠. 그냥 막 절을 열심히 하시고 싶은 사람은 절을 하시고 절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이 경을 읽으시고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기도하는 방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56조 보겠습니다. 비로자나품. 비로자나품은 비로자나품이 어떻게 성불하셨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잠깐 경문에서 봤지만 중앙에 무변 향수회가 있고 옆으로 벌어진 10개의 미진수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1층에서 20층까지 벌어져 있는 이런 거를 쭉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중에 한 세계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불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성불하신 부처님이 일체 공덕산 수미승음불이다. 자 그러면 그 교재 56조 여러 불자들이여 이 숲 동쪽에 큰 도성이 있으니 이름이 불꽃 광명이니 인간 이금이 돈 화였고 백만원 날 도성이 둘러섰으며 깨끗하고 묘한 보배로 이루어졌고 넓이여 길이가 각각 7천 유순이며 칠보로 덧성이 되고 물로 망대가 높고 장엄하고 칠보 해자의 향수가 가득하였다. 우발라 꽃, 파두마 꽃, 구물두 꽃, 분따리 꽃들이 모두 보배로 되어 곳곳마다 늘려 있어 장엄하게 장식하였다. 보배로 된 달아 나무가 일곱 겹으로 둘러싸이고 국면과 누각이 화려하게 장엄하였는데 가지각색 묘한 그물이 위에 둘렸고 향을 바르고 꽃을 얻어 그 속이 찬란하며 백마랑 나유타 문을 보배로 장엄하고 낱낱 문 앞에는 49개의 보배 실화 단기가 줄대로 줄줄을 서였으며 다시 백마는 숲동산이 두루 둘러쌌는데 그 가운데는 가지각색 향과 마리수 향이 두루 퍼져 풍기며 온갖 새들은 화평하게 노래하여 듣는 일을 즐겁게 하였다. 예. 이런 세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염광명 대성이라고 하는 곳에 큰 성에 대의강 태자가 있고 또 대의강 태자의 아버지는 희견 선해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 네. 59쪽에 보면 북치고 나팔 불면 부처님 가서 뵙자 거기 보면 대의강 태자의 부왕이 희견 선해왕이다. 네. 이게 나오죠. 그리고 그 세계의 이름은 승음세계다. 근데 거기에 일체 공덕산 수미승은 부처님이 성불을 했다는 겁니다. 일체 공덕산 수미승은 부처님이 곧 비로자라 부처님의 이름입니다. 5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개성입니다.
부처님이 도량에 앉으시니 청정하고 크신 광명 마치 천개의 태양이 동시에 출현한 듯 널리 법계를 비추는 도다. 억천년 오랜 세월에 어쩌다가 대도사가 나타나거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모든 중생 받들어 우러러더라. 여기 이제 이런 화장세계 그 속에 염광명 대승의 희견선해왕의 아들 대의강 태자가 일체 공덕산 수미승원 부처님이 성불했다고 소문을 듣고 가보니까 부처님이 쫙 도량에 앉아 계신데, 그죠? 세존 자 도량하시니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청정하고 큰 광명이 마치 천개의 태양이 동시에 출현한 듯, 그죠? 여기에 지금 한 20개 정도 되는 형광등이 비추고 있는데도 별로 안 밝죠. 밖에 나가면 더 태양이 비치는 건 더 밝습니다. 그죠? 이게 한 개의 태양이 비추어도 저렇게 밝은데 여기 강실에 있는 것보다 저 밖이 더 밝잖아요. 그런데 저런 위력 있는 태양이 천 개가 동시에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밝겠어요. 그건 뭐냐?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광명이 그렇게 어떤 뭐랄까 사리사욕이라든가 어떤 굳은 부분 더러운 게 없기 때문에 더 밝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명이 널리 허공계를 다 비추고 있더라. 이게 이제 공덕산 수미승원불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한량없는 억천년 오랜 세월에 부처님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 그래? 그럼 희견선해왕이라는 분이 대의강 태자의 소식을 듣고 우리도 가서 공부하러 가자. 법문들으로 가자. 60쪽에 보면 너희들은 지체 말고 모든 왕과 왕자들과 대신이며 수령방국에 모두 불러 모아놓고 온성안에 영을 내려 큰 북을 빨리 쳐서 백성들을 소집하여 부처님을 만나러 가자. 내 길의 거리마다 보배방을 흔들면서 처자권속 함께 가서 부처님을 배웠거든. 간대마다 도성안을 깨끗하게 쓸어놓고 좋은 단기 높이 세워 마니굿을 장어먹고 보배희장 비단금을 온갖 풍류 구름처럼 허공 중에 구비하고 곳곳마다 가득하네. 이것 갖고 기쁜 마음 부처님께 나아가서 처자들과 권속까지 세전배려 함께 가세. 예. 이렇게 예, 이제 법문들으로 가는 거죠. 이게 예, 비로자나 품에 나오는 첫 부처님의 성불의 모습입니다. 그 뒤에도 바라밀 선한 장엄불이라든가 또는 그 뒤에 예, 네 부처님이 연달아 성불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로자나 품인데 제가 첫날 그런 이야기 했죠. 정멸도량 여섯 품에서는 부처님의 성불을 보여주고 부처님이 성불하신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서 뭡니까? 믿는 마음이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십신에서는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십주에서는, 그죠? 이 생겨난 믿음이 내 마음에 안주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착이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알고 그 다음에는 수행을 해야죠. 실천하지 않으면 뭘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 요거는 실천이고 회향이라는 것은 실천하면서 그냥 소성적인 실천을 할 수도 있지만 회향이라는 것은 내 것을 남을 주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네. 내가 지은 공덕을 여러 사람에게 돌려준다. 회향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냐 십지 수행을 하는데 요런 준비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십지에서는요 이 지라는 것은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나지요. 그죠?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나. 왜 안 날까요? 잘못 키웠겠죠. 사후 관리를 안 했겠죠. 심어 놓기만 하고 비료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게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날 수가 없어. 준비가 충분한데 안 날 수가 있나?
사후 관리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보시, 지계, 인욕, 전진 선정하는 십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성불로 완전히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라는 것은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지라는 건 분명히 결과가 얻어진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지라는 거는. 그래서 등강묘각에 이른다. 예,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정착하고 실천하고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제대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성불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다. 요걸 이야기하는 게 화엄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좀 시간이 그랬지만 예, 비로자나 부처님 성불하는 모습까지 보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겼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생겨난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건 우리의 어떤 노력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